오늘의 호텔입니다. 아유, 바빠라, 바빠. 어우, 저쪽이네. 누구래? 우와, 남해대학교다. 어, 멋있는데 예약을 해야 돼요. 와, 대학 캠퍼스를 내가 몇 년 만이야. 와, 너무 행복한데. 얘네들 대충 따라가면 되겠지? 아우, 당 떨어져. 원래 호텔에 짐 넣고 나와야 되는데 그 외국인 등록 절차가 뭐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학교가 벚꽃이 되게 이쁘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 알리페이 자전거 되나 보다. 나도 탈래. 캠퍼스 예쁘네. 아, 학교 너무 예뻐요. 이게 학교가 예뻐 보이는 이유는 내가 안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니면 학교 개짜증나죠?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어, 이거 기숙사인가? 오,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보니까 벚꽃은 많이 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벚꽃 다 졌네. 아, 이게 저번 주면 만기였겠다. 와, 얘네는 진짜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와, 근데 여기 만기였으면 진짜 예뻤겠다. 귀여워. 아이고, 진짜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어쩐지 내리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벚꽃이 다 져서 여기 볼 게 없어서 안 내리는 거였어. 아쉽다. 진짜 예뻤겠는데. 아유, 요렇게라도 남겨야겠다. 중국은 그 대학교 일반이 출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딱 그 벚꽃 시즌이라서 오늘까지 일반인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놀러 왔는데 꽃은 다 졌고 온 김에 캠퍼스나 한번 보고 가려고요. 사진에 완전 진심. 와, 여기도 진짜 예뻤겠다. 와,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아, 나도 올라가 봐야지. 아니, 여기 안이 헬스하는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나. 와,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사진 동호회 이런 건가? 와, 지금 이 사람들 막 중국 당원 이런 거 아니야? 영상에는 잘 안 담기는데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꽃피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만기했으면 더 예뻤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까지 찍어야 합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인생샷 건질 수 있어요. 아, 오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했는데 일요일이네요. 그렇지, 주말에는 학교로 안 나오겠지? 아, 니네는 평일에 이런 거 봐서 좋겠다.
아, 여기 좀 예뻐 보이는데? 오, 대박 대박. 안에서 시험 봐요. 오, 막 조교들 돌아다니고. 그거 아시죠? 벚꽃에 꽃말은 중간고사 있고. 와,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와, 학교 안에 이런 코스프레라니. 어, 저 멀리서 찍고 있네요. 나도 가서 봐야지. 아이고, 여기 너무 예쁘다. 나도 촬영. 아이, 뭐야, 보러 왔더니 끝났네. 중국은 관광지에서 옷도 좀 자유롭게 입고 저렇게 코스프레도 많이 하거든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사람들이 눈치를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오, 여기 향기가 너무 좋아. 어차피 벚꽃은 망했기 때문에 그냥 캠퍼스 구경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중국 대학교라서 그런가? 대나무가 뭐 이렇게 많아? 신기하네. 아, 내년에 다시 올까 고민되네요. 드론 날리지 말라고. 드론 찍지 마. 와. 와, 뭐 이런 거 하는 대랍니다. 꽃을 보러 왔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TMI이긴 한데 어렸을 때 유학이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혹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중국 나올 기회가 됐을 때 진짜 고민 없었어요. 그냥 바로 고. 저는 중국 생활이 힘들진 않거든요. 회사가 짜증날 뿐입니다. 남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이렇게 걷는데 아씨, 여기도 학교라고 좀 터나와요. 짜증나. 아, 이렇게 어디가 꽃밭인지 나와 있네요. 내년에 다시 올까 고민된다. 어, 예쁘다. 저게 기숙사인가? 오. 오늘도 대충 젊은 애들 따라갈 거예요. 아, 힘들다. 중국에서 오고 자전거 빌리실 때는 타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빌리세요.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아이숨차. 얼마나 큰지 한번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있는 게 다 벚꽃인갑다. 나는 어디에 있지? 가는 문으로 찾아왔는데 왜 무능관으로 써있지? 난 저기 언제 올라가지? 아, 언제 오르지? 어렵지 않지. 여기도 많이 지긴 했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你没事啊你我再没事过。 와, 저 뭐가 지어지고 있는 거야? 멋진데? 아, 저게 절인 줄 알았더니 뭐지? 와, 저기 차 좀 보세요. 근데 양옆에 벚꽃이 낭만적이긴 하다. 오, 여기는 공터네. 오, 멋진데? 아, 이거 너무 엽긴데? 지금 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서 6시 반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빈속에 먹어도 되나? 저도 제 친구 데려왔거든요. 예나 사진 찍으면서 시간 때워야지. 어, 낭만 있는데 예쁜데?
아, 진짜 뷰가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 나무들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그 최근 아직 난징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벚꽃 명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 정도면 뭐 사람 별로 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되게 예쁘게 나온다. 뿅. 거의?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오, 해 지니까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위에서 아니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올려다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아, 예쁘다. 어, 무서워. 아, 예쁘다. 와, 이거지, 이거 보러 온 거지. 가자. 도착했습니다. 난징 1912 거리에요. 어, 도착하자마자 너무 예뻐서 기절. 어, 거리 예쁜데? 오, 건물들이 되게 특이하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뭔가 더 화려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돌아야지 잘 돌았단 소리를 듣지? 여기가 중화민국 시절 난징 거리를 재현한 곳이라고 해요. 아, 뭐냐 니네. 아, 진짜 웃겨. 1912년이 중화민국이 수립된 해라고 하네요. 오늘이 일요일 저녁이라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토요일에 와도 재밌었을 것 같다. 오, 여기는 이따가 공연이 있나? 오, 어, 도착한 것 같은데? 난징 대패당. 여기가 맛집이라서 웨이팅이 엄청 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왠지 지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들어가 봐야지. 와, 분위기 진짜 멋있다. 뭔가 맛집이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기다리지 뭐. 빵이나 먹어야지. 아, 귀엽다. 우후. 오, 분위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 맛있는 빵집 이런 거 없나? 오, 귀여워. 귀여운데? 와, 이거 구워 먹는 고기네? 어, 여기도 분위기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현지식 한번 먹어봐야죠. 아니, 코스타랑 스타벅스가 같이 있을 수 있어?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오, 멋진데. 요게 인터넷에서 봤던 뭐 스타벅스랑 카페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찾았다. 이거는 찍고 가야지.
어머, 귀여운데? 정말. 와, 너무 예쁘다. 자꾸 딴 데 앉으라길래 기다리면 되지 뭐가 급하다고. 탕면만 넣으면 되는데. 아, 기다릴까? 소심하게 요거 하나만 먼저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밥반찬이네. 진짜 맛있어요. 기다렸더니 완전체가 딱. 와, 이렇게 시켰는데 한 14,000원 정도 나왔어요. 와, 진짜 중식 저렴해. 행복한걸? 맛있어. 안 비리고 맛있어요. 차가워요. 내 생각에 미리 볶아놓은 거 그냥 주는 거 같고. 아, 요거는 오리고기인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짜지도 않고 딱 데워 물었을 때 오리 육즙이 입에서 터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군만두 맛. 저런 기름진 거 먹고 싶어서 시켰고요. 어, 이거 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와, 경찰차도 와 있고 신호대. 아, 여기 클럽도 있고 그렇구나. 오, 안녕. 아씨, 별로면 바로 가야겠다. 귀여워. 귀여워. 빠져든다. 아,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엄청 맛있어요. 아, 다시 왔다. 한팅 지우디엔이래요. 한팅.
그런 글씨랍니다. 짐 맡기고 놀다 오라고 이렇게 짐 보관함이 있어요. 저는 방금 찾았죠. 얘네들은 와이마이 시키면 방앗까지 배달해주는 로봇들이에요. 얘 짱 귀여워. 저는 MG이기 때문에 찍어 가겠습니다.